새 단어로 공부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영어 표현만 알아도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정말 간단한 말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Pack your bags 라는 뜻으로 여러분 CK는 크 발음이 나죠. 그래서 pack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six-pack이라고 들어봤나요? 이게 사실은 six-pack의 의미는 뭐다? 그 근육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보통 여섯 개가 한 팩이다. 맥주를 얘기할 때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pack 얘를 동사로 쓰면은 뜻이 짐을 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짐을 싸다 뭐를? Your bags. 이거 bag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bag. 이렇게 그 발음을 내지 마시고 이 G 발음은 가볍게 내세요. 그래서 bags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pack your bags 하면은 너의 가방들, 짐들을 싸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ack이라는 동사 여러분 알아두면 좋아요. 자 다음 표현 볼까요? 다음은 check your ticket. 이가 원래는 에 발음이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ticket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모음이 A, E, I, O, U가 있는데 이 단어들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 여기 앞에서 끊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icket 이렇게 끊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T, T, T 뒤에 있는 E가 발음이 죽어서 약간 E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ticket도 좋지만 ticket 이렇게 발음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얘는 표죠, 여러분, 표. 그래서 check your ticket 하면은 check, 확인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여행했을 때 어디를 들어갈 때 확인하고 들어갈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항을 가거나 아니면 호텔을 가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 일단은 뭐 신분증 확인하고 예약번호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check in이라고 많이 써요. 얘를 동사로도 많이 쓰고 명사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check in 요것도 같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check 확인하다라는 동사다. 그래서 check your ticket 너의 표를 확인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 정말 중요한가? 꼭 기억하시고 나갈 때는 그러면은 check out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board the plane 이라고 해요. 일단은 여기 A 발음. 영어가 읽기가 잘 안 되는 게 아마 모음이 되게 읽는 게 어렵습니다. 정확히 딱 구별져서 읽혀지지가 않아요. 여기 A는 A 발음이 납니다. A 그게 뭐야? 할 때 A예요. 그래서 plane 뒤에 있는 E는 소리가 없네요. plane plane으로서 비행기란 뜻이에요.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 같죠? 비행기. plane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 board. board라고 하는데 혹시 보드라고 들어봤나요? 보드? 우리 흔히 공사장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석고보드 많이 들어봤죠? 석고보드 하는 그 board. 근데 AR 발음 있어요? R 발음 살려서 board 하면 여러분 이게 원래 보드는 넓은 이런 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비행기에 썼냐면은 옛날에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는 이 항구 이렇게 접안시설이죠. 여기랑 배랑 정확히 1차지가 않아요. 왜냐? 1차면 이게 충돌합니다. 꽝. 그래서 이 사이를 이렇게 뭡니까? 판 같은 거를 놓고 사람들이 이 위를 이렇게 걸어갔죠. 그래서 이 볼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볼드의 의미는 탑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oard the plane 하면은 비행기에 탑승해라 라는 뜻. 이 board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여행 영어에서 boarding pass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boarding pass 하면은 pass는 지나가는 겁니다. 탑승하면서 지나가는 것. 그래서 바로 뭐다? 탑승권이 돼요. 물론 airplane ticket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면세점 갔을 때 뭐 물건 사면은 그 상대방이 이런 얘기예요. Could you show me your boarding pass, please? 이때 아, boarding pass. 이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바로 뭐다? 탑승권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 꼭 같이 기억하면서 일단은 board the plane 하면은 비행기에 탑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배도 쓸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Take a train. 여기서 AI 발음은 A 발음이 나죠. 그래서 train 하면은 기차가 됩니다. 여러분 교통수단에는 보통 take를 써요. 그래서 take a train.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Take a bus. Take a bus. 또는 여러분 지하철은 그 지하철의 시스템을 쓰니까 보통 더를 씁니다. Take subway. Take the subway. Subway. way는 길이죠. 그 아래에 있는 길이니까 지하철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교통선에는 모두 take를 씁니다. 그래서 take a train, take a bus, take the subway.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통수단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이 영어에서는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여기서 여기로 이동시켜주는 자 계단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죠 A라는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얘도 교통수단으로 봐서 take stairs take stairs 이렇게도 많이 쓴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다 take an elevator take an escalato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이 take란 동사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새로 있습니다 Take a train. 기차를 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하지만 여러분 여행 갔을 때 Where can I take a train to London? Where can I take a train to Busan?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바로 rent a car가 됩니다. 우리 흔히 rent car라고 하죠. rent라고 읽지만 이 R 발음이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좀 크게 벌리세요. rent, rent, rent a car, rent a car 이렇게 크게 벌리면 됩니다. 그래서 rent의 의미는 뭔가를 빌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보통 여러분 돈을 주고 빌릴 때 우리는 rent를 씁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빌리는 거 차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집도 있겠죠? rent a house, rent a house 이렇게 써요. 물론 rent라는 말 대신에 lease라는 동사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여러분 일단은 rent 이것만 기억하시죠. rent a car 그래서 rent 차를 빌리다 라는 뜻이에요. 저 차 빌리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그냥 앞에다가 주어 I와 want만 쓰면 돼요. 그래서 I want to rent a car. I wanna rent a car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Rent a car.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자, 다음 보세요. 다음은 여러분 모음이 두 개가 나왔네. 모음이 두 개가 나오면은 무조건 끊어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는다? 이렇게 끊어주면 돼요. 자, 앞에는 re라고 읽어주세요. re. 이 발음이 깁니다. relax. a는 에 발음이 나고 x는 크스 발음이 나죠. 그래서 relax. 근데 얘를 한 번에 붙여보니까 relax. L 발음이 받침으로 밑에 들어갑니다. relax가 아니라 relax. relax 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relax 하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쉬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막 맨날 골프를 치면 골프. 전 골프를 안 치는데 이야! 골프를 쳐요. 야,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어깨에 힘을 빼세요 라는 말 할 때도 이 동사를 쓸 수 있어요. Relax your shoulders.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보통 relax 하면은 편하게 쉬는 거죠. 아? 이렇게 쉬는 게 바로 relax가 됩니다. 물론 누가 화났을 때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How could you do that to me? 라고 했을 때 relax. 이렇게도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Relax. On beaches. 여기서 중요한 건 EA 발음을 짧게 발음하지 마시고 길게 하세요. 그래서 beaches 이렇게 발음합니다. Relax on beaches. 해변에 가서 쉬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beaches, 해변들 특히 전치사 on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eat local food. local. 혹시 여러분 로컬 푸드 요즘 농사 지신 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로컬의 의미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얘를 로컬, 로컬 이렇게 하지 말고 로 발음을 짧게 합니다. 로컬, 로컬. 약간 오보다는 오와 어의 중간 발음이에요. 로컬. 그래서 eat local food. eat local food. 하면은 지역 음식을 먹다라는 뜻이 돼요. 자, 여러분 주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locals 뒤에 s가 붙었어요. 그럼 얘가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뜻은 어떤 뜻? 현지인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I really like to talk to locals while I'm traveling. 이렇게 쓰면은 여행하는 동안에 현지인과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Eat local food. 지역 음식을 먹다라는 뜻. 다음 볼까요? 다음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음을 보세요. 얘 두 개니까 하나로 보고 얘는 하나니까 이렇게 보고 얘도 하나네요. 세 개로 끊어 읽으면 됩니다. 자, 끊어 볼게요. 이렇게 끊고 수라고 발음합니다. 수. 수미양가 할 때 수예요. 자, 얘는 왜. 왜라고 발음해요. 근데 V 발음이 있으니까 수베. 수베. 얘는 I는 E 발음이에요. 그래서 Nears. 그래서 Souvenirs. Souvenirs. 자, 술을 맞은 사람이 선물로 배를 받았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다? Souvenirs. Souvenirs. 뜻은 바로 기념품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 기념품입니다. 네, 기념품이라는 말이 정말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더 쉬운 표현 gift라고 하시죠. gift 괜찮습니다. buy souvenirs buy souvenirs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은 여러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기념품 souvenirs souvenirs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은 book a hotel 이라고 하죠. 얘도 모음이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돼요. Hotel. Book a hotel. Book a hotel. 이란 뜻이죠. 여러분, book 하면은 우리 흔히 명사로서 책이라는 뜻이 있어요. 책. 하지만 여러분, 동사로 쓰면은 예약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약을 하는데 돈을 내고 예약할 때만 우리는 book을 씁니다. 그럼 예약할 때 여러분 호텔 예약할 수 있고 비행기표 예약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book a flight book a flight 라고 하면은 바로 비행기를 예약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 물론 여러분 어떻게 쓴다? book an airplane ticket 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요거를 더 원어민들이 많이 써요. book a flight 돈을 주고 예약할 때는 book을 쓴다는 거 book a hotel 이걸 알아주면 나중에 Did you book a hotel? I'm sorry, I forgot to book a hotel. What should I do?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book a hotel 중요하죠. 다음 볼까요? Visit 얘도 마찬가지로 모음이 하나, 두 개가 있네요. 앞에서 끊어 읽어주면 돼요. Visit Visit 그래서 visit의 의미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visit 뒤에 전치사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단어만 쓰면 돼요. 내가 널 방문할게. I will visit to you. 안 돼요. I will visit you. 이렇게 써야 돼요. 또는 내가 서울을 방문할 거야 하면 I will visit to 서울이 아니라 I will visit Seoul. 이렇게 그냥 단어만 쓰면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visit,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자, 다음 또 봅시다. 일단은 단어가 길면 여러분 읽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모음을 세는 거예요. 아, 모음 여기 있네? 모음 여기 있네?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하나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Mew라고 하면 돼요. Mew, music 할 때 Mew입니다. Museum이라고 하면 돼요. 혹시 Museum 많이 들어봤죠? Museum.
박물관이라는데 여러분 원주에 가면은 뮤지엄 산이 있습니다. 정말 핫한 플레이스죠. 요거 원주 사람들이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뮤지엄이 아니라 뮤지엄. 약간 자, 여기 뭐 썼어요? 지웠죠? 지움. 요런 느낌이에요. 뮤지엄. 뮤지엄. 좋아요. 그래서 박물관이에요. Visit museums. Visit museums. 그래서 박물관을 방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여러분, visit.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방문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할 때, what is your purpose of visit?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visit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은 바로 see stunning sunset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길어요. 모음을 해볼게요. 하나, 두 개네요. 그러면은 얘를 끊어주면 돼요. 여러분, stun 하면은, stun 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쿵! 이렇게 한 대 때리다라는 느낌이 stun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is news. 이 소식이 stuns me. 나를 띵! 한 대 때렸다. 그러니까 놀라게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stunning 하면은 stunning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stunning 하면은 amazing이랑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막 이렇게 표정이 막 이렇게 이건 겁에 질린 건데 어쨌든 이런 표정이 여러분 stunning입니다. 그래서 see는 가서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서 보다. 그래서 보는 거죠, 여러분. Look at도 되지만 여기서는 see로 할게요. See stunning sunset. 얘도 모음이 하나, 둘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Sunset. S가 있으니까 여러 개니까 일반적인 걸 의미합니다. 자, sunny set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일 몰이 되겠네요. 그래서 sunset. See stunning sunset.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 있죠. 코타키나발루에 가면은 아주 여러분 저 일몰이 끝내줍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가지고 여행 갔을 때 야 이렇게 see stunning sunset and a bottle of beer 맥주 한 잔과 함께 딱 끝내주는 일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see stunning sunset. 이런 stunning 이란 단어 알아두면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와우, it's stunning, amazing, stunning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go sightseeing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모음이 하나니까 얘를 한 번에 읽어주는데 영어에서 중간에 gh가 나오면 얘네들은 보통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I니까 I라고 알파벳 소리를 내주면 돼요. 그래서 sight, T와 S가 붙으면 약간 치에 가까운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sight, sight 하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ants가 아니라 want, want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go, 가는 거예요. sight, seeing, seeing의 의미는 보는 겁니다. sight는 바로 눈이죠. 눈으로 뭔가를 보는 거. 즉, 관광하다라는 뜻이 돼요. Go sightseeing. Go sightseeing. 그래서 관광하러 가다라는 뜻이에요. I wanna go sightseeing in Seoul. I wanna go sightseeing in 천안. 이렇게 쓸 수 있는 관광하러 가다. 새로 읽습니다. Sightseeing. Sightseeing. 좋아요. 다음 표현은 walk ancient street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L 발음은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walk 라고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walk. W니까 입술을 쭉 내고 walk. walk.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walk. 걷다란 뜻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A 발음이 A 소리가 납니다. 근데 얘를 ancient. ancient 이렇게 천천히 하지 말고 빨리 발음하는 거예요. 얘도 모음이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끊어주네요. 여기도 있네?
근데 모음이 붙었죠. 하나처럼 발음해요. 그래서 ancient 얘를 빨리 해서 ancient, ancient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 번 더 ancient, ancient 좋아요. 그래서 얘는 고대의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ancient 이거 생각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뭘까요? 산이 아니에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피라미드 딱 하면은 되게 고대의 그 물건이지 않습니까? 물건이 아니죠.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ncient architectures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ancient. 내가 어디에 가요? 그리스에 갔어요. 그럼 그리스 고대 anci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 얼굴이 되게 옛날 사람처럼 보여. Your face is ancient.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화를 내겠죠.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고대의 street 거리죠. 여러분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를 가보셨나요? 치앙마이 가면은 그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멋진 이렇게 고대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진짜 멋있어요. 거기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walk ancient street 하면은 고대의 그런 고대풍이 나는 거리를 걷다라는 뜻이 되죠.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visit historic site. visit historic site. 그래서 historic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모음이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러면 삼음절이에요. his tall rick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historic historic 그래서 역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인. 그래서 역사적인 site 하면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적지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유적지들. historic site. historic sit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주에 가면은 그 역사적인 장소들이 참 많아요. 첨성대 아니면은 불국사 천마총. 요런 데들 여러분 아주 역사적인 장소죠. 거길 딱 가면 와우, it is a nice historic site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S가 붙었으니까 일반적인 여러 개를 나타냅니다. visit historic site 방문하다 역사적인 장소들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plan, plan. 자, 얘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명사로 계획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얘를 동사로도 쓸 수 있다. 동사로 쓰면은 계획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나 지금 미국 여행 계획 중이야 라고 하면은 이거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겁니다. to를 쓰고 뒤에 동사를 쓰면은 뭐뭐 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I'm planning to study English. I'm planning to travel to the USA. 이렇게 쓸 수 있는 뭐뭐 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동사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plan day trips. 여기서는 AY가 A 발음이 나요. day, TI는 E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day trips. trip의 의미는 짧게 갔다 오는 여행을 우리는 trip이라고 해요. 짧게 갔다 와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journey라고 하면은 길게 갔다 오는 여행이에요. 자, 어쨌든 plan day trips. plan day trips 하면은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짧은 여행. 하루 만에 갔다 오는 여행. 즉 당일치기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 물론 내가 치앙마이에 있다 하면은 뭐 5박 6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루 여러분 관광할 때 있죠. 그럴 때 이 표현을 쓰면 돼요. I want to plan a day trip. I'm planning a day trip. 이렇게 사용을 쓰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문장도 읽어보고 단어도 공부했는데 제가 알려준 단어를 여러분 사실 돌아서면 까먹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듣고 계속 듣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 언젠가는 기억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저와 함께 이렇게 계속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단어도 외우고 단어도 읽고 근데 이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럼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셔가지고 제가 정말 체계적으로 만드는
그 교육 과정대로 따라서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러분 영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